이탈리아에 가면 카메라를 대기만 해도 인생샷이 나올 거라 생각하잖아? 그런데 누구나 다 아는 관광지에서 찍는 거 재미없지? 그래서 준비했어. 인생샷 골목 베스트 3. 첫 번째 인생샷 골목은 베로나에 있어. 로미오와 줄리엣의 도시인 이곳에서는 다들 줄리엣의 집에 가서 러브러브 모드로 사진들 찍어. 그리고는 아레나 극장으로 가지. 여기가 공식 인생샷 장소라는 건 인정해. 하지만 진짜는 여기가 아니야. 바로 아레나 극장 옆에 쇼핑거리 골목으로 와봐. 동영상으로 촬영하면 이래. 어딘지 모르겠다고? 지도 봐. 쉽지? 그럼 사진으로 찍어볼게. 이것만 봐도 느낌 있지? 그런데 우리 작가가 들어갔어. 캬! 어때? 작가가 바로 푸사 바꿔더라. 여행을 시작하는 설레임을 잘 표현할 수 있는 골목길. 특히 이국적인 느낌의 건물 색깔이 누구나 찍어도 잘 나온다는 장점. 어때? 두 번째도 벌써 궁금하지? 같은 베로나에 에로베 광장이 숨어있어. 보통은 여기 메인 광장에서 많이들 찍어. 낭만 터지지. 근데 여기선 그저 배경화면 건지기 좋아. 내가 주인공인 나만의 인생샷 건지겠다 한다면 따라와. 컴온! 인생샷 골목 베스트 두 번째. 광장 바로 옆 시계 종탑을 찾은 다음 종탑을 끼고 안쪽으로 들어와봐. 조금만 더 들어와봐. 그럼 벽에 붙은 듯 작은 카페가 있어. 여기가 바로 인생샷 걸려드는 장소야. 어때? 나도 건졌다니까? 아까 그 작가도 우리 다 건졌어. 배경으로 외모를 커버하는 신곡. 이태리에서만 볼 수 있는 유니크한 카페. 그리고 나만의 장소라는 특별한 느낌. 특히 외모에 자신 없어서 사진 안 찍는 사람들에게 적극 추천. 멋진 배경이 당신의 외모를 근사하게 보이게 해준다니까. 마지막 인생샷 골목은 밀라노에서 찾았어. 밀라노 하면 그 유명한 두모 성당에만 가서 남들과 똑같은 사진 100장 찍잖아. 딱 10분만 더 걸어. 그럼 인생샷 건진다. 바로 여기 빈티지 느낌의 골목이야. 이런 곳에선 포즈가 중요한데 현장에서 볼 때는 얘들이 왜 이러나 싶었는데 SNS 사진으로 도배야. 백날 이탈리아 관광지만 가지 말고 짜르 PD가 추천한 골목 꼭 찾아가봐. SNS 조회수에 깜놀하게 될걸?